여러분, 주식 투자 어려움 있으신가요? 언제 주식을 사지? 언제 사고 팔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투자는 어떠셨나요? 이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펀드나 ETF 같은 상품으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전부였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전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나만의 투자 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투자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투자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화와 맞춤형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다이렉트 인덱싱이 점점 더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개개인의 필요와 목표에 맞춰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 그래서 교보증권이 투자를 보다 쉽고 나에게 맞는 투자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다이렉트 인덱싱,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다이렉트 인덱싱은 기존의 인덱스 펀드나 ETF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개별 주식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세밀하게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개인화된 투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나 시장 변동성, 리스크 관리와 같은 명확한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 목표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 흐름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종목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펀드를 만드는 방법.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면 가능합니다.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서 투자 방식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하고 나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전략을 반영해서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하고 계시는 다이렉트 인덱싱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이란 무엇인가요? 네, 다이렉트 인덱싱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이렉트 인덱싱은 초개인화 시대에 맞추어서 투자자 스스로 맞춤형 지수 포트폴리오를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금융투자 알고리즘입니다. 이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와는 좀 다르게 투자자가 직접 개별 주식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초기나 시대에 맞춰진 고객 맞춤형 금융 투자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에 준하는 개량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개인별 투자 성향과 선호도를 반영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투자 기준별로 투자 성과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짜 내 전략을 이용해서 나만의 전략들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다이렉트 인덱싱, 맞춤형 지수 투자, 개별 주식 기반의 인덱스 투자 전략인데요. 이 기존의 투자 형태는 판매사나 운용사가 제공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인 펀드, ETF, 랩 어카운트, 로보 어드바이저 등 구성 종목 변경 없이 그대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이렉트 인덱싱의 투자 형태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개인 선호도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체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컨셉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추천, 테마, 업종, 대가, 시장 전략 등이 기본적인 지수 외에도 다양한 컨셉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 있는 전략들이 뭔지, 어떤 전략들이 수익률이 좋은지,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전략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이 다이렉트 인덱싱은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서 맞춤형 레벨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사전에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투자하는 프리셋 투자 방법, 투자 스타일, 종목을 선정하는 간편한 투자 방법. 이 일반인도 전문가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나에게 맞는 맞춤형 투자입니다. 사전에 제공된 포트폴리오에 나의 투자 기준이나 목적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정말 나의 투자 스타일, 전략을 반영해서 손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른 성과 분석입니다. 진짜 내 전략에 대한 수익률을 조회하고 스타일이나 업종 분포 그리고 리밸런싱과 같은 정보를 살펴보면서 이 투자 타이밍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와 모의 투자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투자 전략을 검증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네, 차별점 첫 번째 살펴보면 바로 AI 추천 키워드 서비스입니다. 이 테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생성하고 있는 키워드를 해시태그의 버블 차트로 시각화해서 정말 요즘 가장 핫한 테마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해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다 라고 한다면 최적화 옵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만든 전략으로 3일 전에 투자했다 라고 한다면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전략에 대한 검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용자 중심 화면 구성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메뉴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전략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 콘텐츠의 주목도도 높이고 더 간결하게 화면 구성을 통해서 사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에서부터 전문가 레벨까지 투자의 여정을 그 사용성을 단순화하고 보다 더 직관적으로 직관적 워딩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한 전략들로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홈 화면 형태를 구성했고요. 한국, 미국 전략 탑 3, 그리고 수익력이 좋은 전략들, 핫한 전략들까지 모으고 모아서 나에게 맞는 전략들을 더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편리하네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요. 전략들 간 비교,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에 제공되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테마 전략, 업종 전략, 대가 전략, 시장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테마 전략은 산업, 기술, 사회적 트렌드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업종 전략에는 경제 사이클, 산업 동향, 기술 혁신 등 해당 산업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해서 이 특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 대가 전략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투자 전문가들의 전략,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투자 이론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은요. 경제 지표 그리고 정책 변화,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교보에서 픽해드리고 있는 추천 전략도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의 투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이렉트 인덱싱 프로세스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투자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 전, 투자 진행, 투자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출발점이 되는 이 특정 지수나 포트폴리오를 우선 선택하고 그 선택된 지수나 포트폴리오 안에서 개별 종목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그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개인화된 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에는 나만의 맞춤 지수에 대한 모의 투자 예상 결과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투자 전에 나만의 맞춤 지수를 마음껏 만들어 보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실제 투자를 위해서 투자 성향을 체크하고 자문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자문계약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신규 전략 등록을 진행하는데요. 그 이후에 전략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포트폴리오 주문 시 구성 종목을 내가 정한 비중대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투자 목표에 맞춰서 효과적인 투자 성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에서 말하는 리밸런싱은 뭔가요? 네, 이 리밸런싱은 고객이 설정한 주기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자산별 비중을 목표 비중으로 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보 다이렉트 인덱싱에서 리밸런싱은 선택사항으로 고객이 그 리밸런싱의 여부와 주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인덱싱에서는 투자자가 특정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리고 개별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 과정은 목표 비율을 설정한 이후에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고 목표 비율과 현재 비율 간의 차이도 계산을 해서 매도 그리고 매수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실행, 즉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비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리밸런싱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은 유지하면서 투자 목표에 맞춘 리밸런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은 나만의 맞춤 전략을 세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게만 느껴지던 투자에도 정답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전략대로 투자하는 것, 그것이 투자의 정답이겠죠.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나만의 펀드를 만들고 투자해보세요.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지금 나에게 딱 맞는 투자.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어떠셨나요? 저희 교보증권은 앞으로도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보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